되게 많이 짜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기사에 조봉아 표정이 재밌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재미있어 하면서 이 안에 뭐 까나리 액젓 이런 거라도 좀 넣어줘야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걸 진짜. 아. 하나 둘 셋. 안녕, 나는 조보아라고 해. 91년생 사자다리 양띠. 8월 22일 다음 주가 생일이야. 공주님 느낌? 원래 좀 약간 공주 깍쟁이처럼 생겼잖아. 통통 튀는 발랄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서 이미지가 그랬던 것 같아. 원래 나의 성향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깍쟁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 굉장히 순박하고 뭐 털털하고 뭔가 순박하다와는 뭔가 순박한 근데 너무 이게 항상 샵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하고 예쁜 옷을 받아서 입고 하니까 아마 그런 화려한 모습들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렇지 않아. 나는 오히려 집에 힐도 하나도 없고 치마도 없고 맨날 뭐 청바지에 티셔츠에 운동화 신고 다니거든. 예능 화려하니까 두드러지더라고. 골목식당을 찍을 때는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찍고 있는지 백종원 대표님께서 많이 고쳐주시고 같이 개선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나에게는 뭔가 작품을 한다, 프로그램을 한다가 아니라 인생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고 매회 갈 때마다 되게 많은 걸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 조보아 표정이 재밌다라는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또 이런 것들을 되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짜고 돌아다니더라고. 나의 솔직한 모습들이 담겨져서 나가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되게 잘 못하는 편이거든. 솔직한 편이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답답하거나 속상할 때에는 그치.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 표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상인분들께는 좀 죄송한 마음도 크기도 하고, 이게 방송이 될 때에는 이제 그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변명도 할 수가 없고 사과도 할 수가 없어서 더 죄송한 마음이 큰 것 같아. 이별이 떠났다를 떠나면서 조보아는 좀 어떤 걸 떠나보냈어 지금? 크게 떠나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대본? 대본을 떠나보냈다. 시원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보냈다 정도? 인스타도 막 봤는데 대본 진짜 약간 열공했더라고. 대본을 원래 그런 스타일인가요? 대본이 없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촬영장에서는 대사가 없어도 대본을 꼭 갖고 있으려고 하거든. 그게 뭔가 나한테 부적처럼 힘이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 연기력 칭찬이 진짜 많았다는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반응? 대선배님, 최시라 선배님이었고 선배님 주시는 액션을 내가 리액션으로 받은 것만으로도 나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리액션이 나올 때가 많았어. 그래서 아무래도 선배님의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딸이 최고지. 사실 그런 호평들에 조금 많이 불안하고 아직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야. 그래도 끝났을 때 울고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작품은 나에게 성공작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이제 나아가야 되잖아. 더 배우로서 조보아의 목표가 있다면 말이죠.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배움이 컸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배웠던 이런저런 것들을 또 다음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서 많이 쌓아서 보여드리고 싶어. 최종 목표는 믿고 보는 배우? 쉬지 않고 이런저런 다양한 작품들을 하고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 YTN 스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